몇몇 대목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페이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 1230하고 당시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으나 이 경우에는 헌법상 근거가 있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뭐 국정감사 때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었던 것에 기반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헌법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었지만,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맨날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면서 다 위헌이다 그러시고 그러세요. 그 당시 헌법에도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었죠? 아예 정치인, 국회의원 5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를 만들었어요. 그건 된다면서요. 이 의견서에 따르면 그건 된다면서요. 헌법 부칙에 다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라 그러시냐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위배된다. 이걸 굉장히 큰 근거로 드셨어요. 자,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장님?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네, 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죠? 자, 근데 만약에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했을 때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겁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의 원칙보다 우선합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조치로서 사건의 무작위성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 배당을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근데 무작위로 안 했을 때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지. 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부 중에 지금 현재 있는 배당 시스템으로 배당하면은 사법농단 관련된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부가 7개 부고, 그중에 5개 부의 부장판사들이 이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로 조사받았거나 피해자로 조사받았던 사람인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7분에 옵니다. 무작위로 배당할까요? 7분 오라기보다도 자, 고등법원 14개 재판부 42명의 판사 중에 무려 17명이 이 사건의 관련자들과 관련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무작위로 배당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사건이 배당되면, 와, 무작위로 배당했으니까 잘 재판하겠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기본적으로 사건 관계자한테 배당이 돼도 무작위로만 배당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법관이 법관으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안 한다 이런 근거는 그러면 존재하지 자기가 않아요. 피의자로 조사받았던 사건, 또 자기가 수사받았던 사건이 왔어요. 나는 법관이니까 무조건 공정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아, 그래, 공정해. 법관이 재판하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깊이 회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피 회피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피 신청권 800건이 넘지만 단두건 인용됐다. 제가 이부진, 이무죄 두 사람의 이혼 사건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봐도 이거는 회피되거나 기피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언제 법원이 그렇게 기피 회피 제대로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